안녕하세요. 전망좋은지 김유정 실장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현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장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동작구에 대한 좀 호재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일단은 신대방 3거리가 신대방 4거리로 변경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동작구가 지자체 최초로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 목적이나 아니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7호선 라인 신대방 3거리는 여기 현장에서 도보 5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신대방 4거리로 변경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망도 굉장히 이제 좀 편리한데요. 여의도 10분 정도, 그리고 신도림 15분, 사당 15분, 고속터미널 20분, 그리고 공덕까지 20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치적으로도 정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나온 현장은요, 총 한 개동 15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2룸은 이미 분양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룸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3룸 현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실의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고요. 제 뒤에 신발장은 티끈장으로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하단은 띄움 시공되어 있고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일괄 소등 버튼 준비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누르시고 나가시면 편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지금 메인 욕실은 전체적으로 벽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진한 그레이 톤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수건 수납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젠다이 선반까지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네요. 공간도 샤워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거실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지금 거실 보시면은 사이즈는 3300에 3073 정도 나오십니다. 가구 배치하실 때, 이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기본 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옆에는 공기 순환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TV 아트월 부분은 실크 벽지로 해서 연한 아이보리 톤으로 색상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파 벽면입니다. 소파 벽면 뒤에는 지금 약간 민트색으로 보이는 템바보드로 해서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좀 들어가져 있고요. 제 뒤에 창은 큰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좋고 채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3구 인덕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 싱크볼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싱크볼 위쪽에는 라인 조명까지 예쁘게 들어가져 있고요. 벽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과 조금 인테리어 톤을 좀 비슷하게 해서 민트색 타일로 이렇게 예쁘게 좀 포인트를 줬고요. 상하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해서 인테리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자리는 지금 한 칸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 지금 메인 욕실 옆에 공간이 또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먼저 말씀드리면요. 3092에 3048 정도 나옵니다. 가구 배치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DP가 이렇게 킹 사이즈 침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침대 이렇게 놓고 옆에는 이제 파우더 공간으로 해서 화장대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은 이제 화이트 톤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안방 여기 벽면에 창도 이렇게 크게 있기 때문에 햇살도 잘 들어오는 집이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은 간단한 세면 정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수건 수납함, 젠다의 선반까지 마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색상은 깔끔한 화이트 톤과 네,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방 보여드릴게요. 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은 지금 사이즈가 한 2500에 2400 정도 나오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여기는 이제 보통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서재로 사용하셔도 되고, 드레스룸이 좀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 시스템장을 이렇게 꾸리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거실 모든 방 동일하게 강한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면은 여기는 연한 하늘색으로 지금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방은 지금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는 방입니다. 베란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란다 공간은 널찍한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벽은 그레이 톤 타일로 네, 시공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 실로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수도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큰 창도 있기 때문에 네, 환기하시면서 곰팡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사이즈는 한 2500에 2300 정도 나오시고요. 중간 방보다 조금 더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드레스룸을 이쪽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베란다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은 저쪽이 나을 것 같고요. 여기 바닥도 마찬가지로 강화마루, 그리고 벽면에 화이트톤으로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대방 3거리가 신대방 4거리로 네, 확장이 되는 그런 호재가 있는 현장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